안녕하세요 여러분, 깜나입니다. 안녕. 오늘은 아주 즐거운 소식을 들고 왔어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깜나박스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21년이랑 22년에 깜나박스를 진행을 했었는데 작년에 깜나박스 진행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정말 너무너무 많은 분들이 깜나박스 왜 진행 안 하냐, 우리는 꼭 해달라 하면서 요청을 엄청 주시더라고요. 저는 약간 깜나박스는 한다는데 그런 김에 좀 싸고 제품 좋으니까 사보자 하는 느낌일 줄 알았지 막 기다리실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준비해서 이렇게 데리고 왔습니다. 이번 박스의 컨셉은 여행 박스고요. 제가 예전에 여행 짐 싸는 영상에서 했던 말이 있는데 1년 동안 쓸 물건이 있어야 여행 일주일을 버팁니다. 이거 인정하시죠? 결국에는 평소에 쓰던 거다 필요해요. 그래서 이번 박스는 유난히 풍성합니다. 저는 제가 가져오는 마켓이랑 박스 구성에 굉장히 자부심이 있거든요. 1탄, 2탄 박스도 진짜 깡추템들로만 가득가득 구성됐던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이번 깡나 여행 박스도 깡추템으로 꽉꽉 채워서 가져왔거든요. 아, 진짜 워낙 많은 제품들이 들어가가지고 진짜 길고 긴 영상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집중력 흐트러지지 마시고 끝까지 봐주세요. 이번엔 여행 박스라는 컨셉에 맞게 이렇게 예쁜 레디백을 만들었는데요. 요게 박스 그 자체여가지고 여기 안에 제품들이 들어있어요. 여기 그림 보시면은 저희 애들이에요. 똘똘이, 그루, 금둥이 이렇게입니다. 요 그림 위치나 가방 컬러, 뭐 손잡이 컬러까지 인스타로 여러분들 의견 받아가면서 제작했잖아요. 기억하시죠? 우리 같이 만든 거예요. 여기서 몇몇 분들은 아니 깜나님 지난 깜나박스 영상에서 굿즈 만들어서 넣느니 다른 제품 하나라도 더 넣고 더 싸게 드리고 싶다고 했었잖아요. 한 입으로 두말 하세요. 이렇게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요거는 저희가 100% 사비로 제작한 거여가지고 박스 구성품 리스트나 아니면 구성품 총 금액 그리고 할인율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거기다가 박스 할인율 자체도 떨어지지 않았죠? 정말 서비스 굿즈라는 거. 그치만 저는 요 레디백 자체도 그냥 일반 굿즈가 아니라 되게 활용도 높은 하나의 구성품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레디백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되게 유용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안쪽에 지퍼로 공간 분리도 되어 있고 여기 안에도 주머니가 있어가지고 수납하기 좋아요. 그리고 캐리어 손잡이에 낄수 있게 이렇게 뒤에 고정밴드도 있으니까 여행 가실 때꼭 데리고 가주세요. 저희 애들도 같이 여행 간다는 기분으로 많이 예뻐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한번 열어볼게요. 짜잔! 진짜 꽉꽉 채워있는 거 보이세요? 여기 이쪽에도 있거든요? 어머머머. 여기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씩 빼서 보여드리기 전에 구성품을 한번 보기 쉽게 정리를 해볼까요? 이번 깡라 여행 박스는 피치박스랑 모브박스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서 둘 중에 원하는 박스로 고르시면 되는데요. 우선 두 박스 모두에 들어있는 공통 구성품 먼저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여드린 요 제품들은 어떤 박스를 선택하시든 무조건 들어있는 제품이고요. 여기에 본인이 선택한 박스에 따라서 추가 구성품들이 달라져요. 제품은 똑같은데 컬러가 다른 게 들어가기 때문에 원하는 컬러에 맞춰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꺼내면서 얼마나 좋은 제품들이 이번 깡나 여행 박스에 들어있는지 자랑 겸 영업을 좀 해볼게요. 랩틀의 듀얼핏 컨실러 1525. 대망의 첫 번째 구성품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컨실러, 깡실러입니다. 깡나박스에 레뜰의 제품이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레뜰의 듀얼핏 컨실러를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자면 넓은 부위에 결커버랑 하이라이팅을 위한 촉촉한 스프레드 타입, 그리고 국소 부위에 잡티 커버를 위한 높은 커버력과 지속력의 스팟 타입, 이렇게 제형이랑 컬러, 팁까지 모두 다른 두 가지 컨실러를 한 번에 담은 듀얼 컨실러예요. 요거 정말 출시 이후로 꾸준히 많은 사랑과 극찬을 받고 있는 제 자부심 같은 컨실러입니다. 컬러 고민하지 마시라고 두 컬러 다한 박스에 넣었어요. 그래서 뭐 친구랑 나눠 쓰셔도 되고 아니면 섞어서 조색해서 사용하셔도 되고 밝은 피부이신 분들은 1호를 컨실러로 쓰시고 2호는 쉐딩처럼 사용하셔도 돼요.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너무 구구절절 설명 안 하고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두 번째 제품은 체이싱 래빗 올 어바웃 글로우 톤업 크림. 이거 제가 지난번에 올리브영에 없는 꿀템 영상에서 추천을 했던 제품인데 알고 보니까 이게 원래 유명템이었더라고요. 한 시간에 100개씩 팔린대요. 내가 진짜 어쩐지 좋다 생각했어. 이거는 톤업 크림인데요. 제가 절대 안 쓰는 제품들이 막 텁텁하고 파우더리해가지고 손으로 막 바르기 힘든 애들인데 얘는 되게 촉촉하고 로션같이 발라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막 바르기에도 좋더라고요.
손 뽀얘진 거 보이세요? 와. 그냥 막 발라도 이렇게 뽀얘져요. 그리고 바른 후에도 번들거리거나 끈적임도 없어요. 그러면서도 바를 때 좀 시원한 느낌까지 있어가지고 여름에 쓰기 딱 좋더라고요. 그리고 왜 톤업 제품들 중에 어떤 거 써보면은 막 세탁기에 넣고 얼굴 잘못 빨았나 싶을 정도로 얼굴에 물 빠진 것 같이 얼룩덜룩 하얘지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떡진도 없고 균일하게 발려가지고 자연스럽게 피부를 화사하게 만들어줘요. 이번에 꼭 써보세요. 다음 제품은 구달 어성초 히알루론 수딩 클리어 패드. 요것도 제가 올해 잘 썼던, 잘 쓰고 있는 제품이죠. 애칭이 아이스 어성초 패드인데요. 수분 쿨링 진정 케어를 해주는 패드예요. 요거는 양면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엠보가 있는 면은 닥터할 때 사용해주시면 되고요. 반대편에 매끈한 면은 팩토할 때 써주시면 돼요. 얘 팩토로 쓰잖아요. 그러면 쿨링감이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짱짱 시원하거든요. 그리고 수분감도 팡팡 터져가지고 집에 있는 날에는 그냥 붙여놓고 생활하고 그랬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 패드 원단을 정말 좋아하는데 되게 보들보들하고 몰랑몰랑 촉촉해가지고 반젤리 같은 그런 느낌이라 진짜 저자극이에요. 그냥 일반 면 같은 느낌이 아니에요. 좀 달라. 다음 제품은 요거인데요. 뮤드 플러터 블러셔 3호 메리 뮤즈. 이거는 제가 원래 쓰던 거여가지고 좀 더럽고 여러분들한테는 이렇게 깨끗한 새 거가 갑니다. 이거 진짜 모공 순삭해주는 블러셔로 유명하잖아요. 입자가 정말 곱고 가벼운데 발색도 맑아가지고 요거 발라주시면 텁텁하지 않게 뽀송뽀송하고 사랑스러운 볼따구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제가 요 뮤드 블러셔들 중에 어떤 컬러를 넣을까 하다가 제가 좋아하는 컬러들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피부톤을 덜 타가지고 좀 두루두루 어울릴 것 같은 요 메리뮤즈 컬러로 넣어봤어요. 이 컬러는 되게 데일리로 쓰기 좋거든요. 좀 러블리하고 싱그러운 채도가 좀 있는 핑크 코랄 컬러인데 제가 오늘 블러셔 바른 것도 이 컬러거든요. 발색이 잘 보이실지는 모르겠지만 되게 생기있어 보이고 러블리한 컬러죠. 다음은 릴리바이레드 러브빔 글로베일 3호 슈가빔. 오,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거랑 패키지가 다르네요. 제가 쓰는 건 요건데 요게 갑니다. 제가 진짜 릴리바이레드 하이라이터 좋다고 수도 없이 말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슈가빔이 제 최애라고도 계속 말을 해왔는데 이번 깡나 여행박스 입주에 성공했습니다. 이거 정말 로드샵에서 보기 힘든 되게 오묘한 빛깔의 하이라이터인데다가 데일리로 쓰기에도 좋아가지고 제가 정말 사랑하는 하이라이터인데요. 오늘도 지금 콧대랑 여기 볼따구에 발라준 건데 아 역시나 발색이 잘 보이진 않겠죠? 어떤 컬러냐면요. 왜 레몬빔 하이라이터들 중에 좀 화이티쉬하면서 푸른 느낌 나는 광 쏘는 애들 아시죠? 얘가 바탕색은 그 느낌이면서 위에 핑크펄이 촤르르 있어서 되게 오묘하면서도 달달한 빔을 쏴요. 그래서 핑크빔 하이라이터 이런 애들 중에서는 핑크빔이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요. 레몬빔 같기도 하고 핑크빔 같기도 하고 그런 컬러예요. 메이크업이 좀 밋밋하다 싶은 날에도 얘 발라주면 포인트가 딱 생기는 느낌? 진짜 예쁩니다. 다음엔 또 제 사랑 나왔네요. 홀리카홀리카 하트크러쉬 베어 글레이즈 틴트. 진짜 끊임없이 나오는 깡추템들이죠. 글로 립을 좋아하는 제가 진짜 미친듯이 추천해온 글로시광 끝판 틴트 하트크러쉬 베어 글레이즈 틴트예요. 저는 얘보다도 더 도톰한 글로시광 뽑는 틴트는 본 적이 없어요. 진짜 타무르 립의 최종 보스 같은 틴트인데요. 그 와중에 끈적임도 없고요. 착색도 기승전 즈질 핑크 아니고 무엇보다 글로시 립의 고질병인 탁해짐 있잖아요. 그거 없이 컬러가 계속 지속된다는 어마어마한 메리트를 가진 제품이에요. 제 주변 지인들도 이거 저한테 영업당해가지고 인생 틴트 됐다는 사람 정말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래서 이번 박스에는 제 최애 컬러인 여리여리한 피치 색상의 필로이 컬러랑 신상 컬러들 중에 필로이랑 좀 상반된 매력을 가지고 있는 바이빙 컬러. 이거는 뮤티드 퍼플 컬러거든요. 이렇게 두 가지 모드를 한 박스에 넣었습니다. 공통 구성품이어가지고 그냥 박스 사시면 이거는 컬러 고를 필요 없이 두 개가 다 가요. 참고로 저 오늘도 이거 필로이에다가 안에 비미쉬 컬러 덧바른 건데 너무 예쁘죠? 그리고 다음엔 요거 홀리카홀리카 래쉬 코렉팅 마스카라 디파인 볼륨. 이거 지겨우시죠? 제 반려 마스카라인데요. 얘는 첫 번째 깡나 박스에도 들어있었는데 이번에 또 지원을 해주셨어요. 근데 더 좋아진 리뉴얼 버전이 들어있다는 거. 요 칫솔카라 중에 이 2호를 제가 정말 잘 쓰잖아요. 저는 속눈썹이 좀 풍성해 보이는 게 좋거든요. 근데 얘가 정말 속눈썹 볼륨을 빵빵하게 되게 화려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지속력도 짱짱한데다가 번지지도 않아가지고 너무 제 스타일이에요. 거기다 워터프루프거든요. 요즘 습기 장난 아니잖아요. 그래서 덥고 습한 여름이나 아니면 여행 갈 때 많이 싸돌아댕기잖아요. 그때 딱 쓰기 좋겠죠? 요 리뉴얼 버전은 기존 버전보다 일단 디자인도 좀 예뻐졌고요. 그리고 컬링력이랑 컬 고정력이 향상되고
그리고 제형이 조금 더 라이트해져가지고 사용감이 가벼워졌으니까 얼마나 더 좋아졌는지는 이번에 한번 쓰면서 느껴보세요. 다음에 스킨푸드 캐로카로틴 마스크. 이것도 자주 보여드렸던 마스크팩이죠. 제사랑 스킨푸드 당근 라인에서 나온 수분 진정 마스크팩이에요. 얘는 밀착력 짱 좋은 순면 100%의 원단인데요. 이 시트가 특이하게 생겼어요. 와, 에센스 진짜 많이 묻어있다. 보시면 이렇게 빵꾸가 뽕뽕뽕뽕 뚫려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와플같이 생겼다 해서 와플 시트라고 부르더라고요. 이 팩이 이 홀 사이사이에 에센스를 진짜 가득 머금고 있어요. 그래서 당근 라인 제품들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특유의 되게 깔끔하면서도 풍부한 보습을 얘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왜 우리 여행 가면은 막 싸돌아댕기다가 숙소 딱 들어와가지고 씻었어. 씻기까지는 했는데 기초 바르기 너무 귀찮을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마스크팩 하나 얼굴에다 얹어놨다가 시간 다 되면은 이렇게 떼가지고 옆에 탁 던져서 버리고 자는 게 국룰이잖아요. 그리고 여행 기간 동안 한 4일은 그렇게 자야 되기 때문에 매장에 넣었습니다. 짜잔! 스킨푸드 베리 수분 선크림. 이게 여행 박스인 이만큼 여행 갈 때 선크림은 필수 중에 필수죠. 그래서 당연히 선크림도 넣어놨습니다. 제가 올여름 들어서 계속 사용하고 있는 쫀득 물떡 선크림이 들어있는데요. 얘 진짜 눈 감고 발라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수분 세럼인 줄 알 거예요. 그만큼 발림성이 너무 좋아요. 이런 묽은 플루이드 제형이라 진짜 기초 제품 바르는 것처럼 촉촉하고 가볍고 산뜻한데 마무리감은 진짜 또 아주 살짝 아주 살짝 실키해가지고 끈적이지도 않고 번들거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보시다시피 백탁 당연히 없고요. 얼굴뿐 아니라 몸에 바르기에도 좋아요. 한번 써보세요. 토리든 밸런스풀 시카포어 클렌징 폼. 여행 박스니까 클렌징 제품도 잊지 않고 구성을 했습니다. 이거는 수분 맛집인 토리든에서 나온 클렌징 폼인데요. 짜보시면 생크림같이 크리미한 텍스처고요. 거품도 진짜 잘 나요. 그리고 얘는 일반 클렌저가 아니라 여드름 기능성까지 받은 트러블 피부용 클렌저여가지고 되게 모공까지 딥 클렌징 해주는 그런 개운하고 청량한 사용감이고요. 잔여감 없이 피지 노폐물까지 싹 빼주는 그런 클렌저예요. 여행 다니면은 얼굴에 노폐물 잔뜩 껴있고 막 되게 찌들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개운하게 씻어내고 깨끗해진 몸과 마음으로 주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제품은 코스알엑스 더 비타민C 23 세럼. 와, 얘도 제가 진짜 어마어마하게 지긋지긋하도록 추천했던 제품이죠. 비타민C 성분 좋은 거는 다들 아실 테고 오늘은 성분 얘기하는 날이 아니니까 얘에 대해서만 좀 얘기를 해보자면 제 피부톤이 균일해지는데 엄청 도움을 받았던 비타민C 세럼이에요. 얘는 순수 비타민C가 23%나 함유된 그런 고함량 비타민 앰플인데요. 객관적으로도 너무 좋은 제품인데 가격까지 착해가지고 가성비가 미쳤어요. 거기다가 순수 비타민C 제품 써보신 분들 아실 거 아니에요. 그 성분 특성상 어쩔 수 없이 사용감이 되구려요. 막 노래지고 쪼그라드는 건조함에 끈적이기까지. 근데 얘는 나름 촉촉하고 쫀쫀해서 사용감이 좋아요. 물론 얘도 어쩔 수 없이 비타민C이기 때문에 완전 막 수분 에센스 같은 그런 사용감은 아니에요. 그치만 제가 늘 말하지만 비타민C는 그들만의 리그로 봐야 한다. 정말 여러모로 비타민C 제품계의 한 획을 그은 제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받으면은 이렇게 스포이드랑 본품이랑 나눠져서 들어가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뚜껑 떼고 스포이드 넣어서 잠근 다음에 사용하시면 돼요. 다음은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 티 PDRN 파워트리오 키트. 이 안에 이니스프리 레티놀 그린 티 PDRN 스킨 부스터 앰플 5mm 그리고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 7mm 그리고 이니스프리 레티놀 시카 흔적 장벽 크림 10mm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품은 아니지만 보시면 이렇게 깜찍한 여행가서 딱 쓰고 오기 좋은 용량에 이니스프리 베스트셀러들이랑 그리고 신상까지 다양하게 써볼 수 있는 키트거든요. 이거 진짜 출시된 지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한 신상인데 이거 진짜 대박 신상입니다, 여러분. 이거 제가 나중에 각 잡고 영업할 거거든요. 근데 좀 간단하게 오늘 얘기를 해보자면 모공부터 피부결, 속광까지 끌어올려주는 부스터 앰플인데 저는 요거 올 초부터 샘플 보내주셔가지고 써봤거든요. 이게 PDRN이랑 레티놀이 주원료여가지고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이건 진짜 써보셔야 압니다. 그리고 레티놀 시카 흔적 앰플이랑 장벽크림 얘네들은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시죠? 안 써보신 분들 없으실 거라 믿어요. 요 앰플은 갓생긴 트러블부터 모공 잡티 흔적까지 트러블 끝장 케어를 위한 제품이고 크림은 여기에 더 나아가서 반복되는 피부 트러블이 고민일 때 앰플로 한 번, 그리고 크림으로 한 번 더 이렇게 트러블 끝장 케어를 할 수 있게 나온 짝꿍템이에요. 얘네는 레티놀 입문자들이라면 한 번씩 꼭 거쳐가는 그런 필수 코스죠. 특히 이 크림은 제가 제작에 참여했던 저와 이니스프리 콜라보 제품인데
물기 촉촉한 수분크림이라 그런지 또 여름 되니까 추천하시는 분들이 확 많아져서 너무 뿌듯하더라고요. 그 남은 요가 테라브레스 아이씨 민트 가글 휴대용 세트 가글계 넘버원 제가 뼈를 묻은 구강청결제죠. 테라브레스 이번에도 들어있습니다. 여행가면 뭐 먹고 나서 화장실 찾아서 매번 이 닦기 힘들잖아요. 그럼 입에서 담내 붕둥내 난다고. 그럼 일행한테 너무나 민폐입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떨어져서 수다도 못 떨고 정말 서로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얘 들고 다니시면서 가글하라고 휴대용 세트로 두 박스 넣었어요. 이게 한 박스에 6개씩 들어있으니까 총 12회분입니다. 요거는 보시면 이렇게 한 번 딱 입에 털어놓기 좋은 12mm씩 파우치에 이렇게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서 들고 다니기 너무 가볍고요. 딱 뜯어서 각을 해주면 되니까 진짜 간편하죠? 솔직히 저는 마일드 민트가 최애인데요. 마일드 민트에서 좀 더 청량감이 추가된 게 이 아이씨 민트거든요. 그래서 청량감이나 상쾌한 면에서는 얘가 좀 더 시원해서 이것도 한번 써보세요. 그리고 테라브레스가 입냄새 나는 딸을 위해서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든 브랜드라고 막 하잖아요. 우리 아빠가 내 입냄새 팔아먹었으면 난 진짜 싫을 것 같은데 이거 제품력이 너무 좋아가지고 따님이랑 원만한 합의가 되셨을 것 같아요. 라운드랩 베이비 마일드 물티슈. 네, 여행 갈 때 또 없으면 서운한 게 물티슈잖아요. 그렇다고 막 싸구려 물티슈 어디서 받은 거 가져가잖아요. 그러면 제대로 닦지도 못하고 찢어져. 근데 이거는 그렇게 엄청 얇고 막 찢어질 것 같아가지고 여러 장 뽑았어야 되는 그런 싸구려 물티슈가 아닙니다. 제가 또 화장품 발색 많이 하고 또 동물 친구들과 함께 살고 있다 보니까 물티슈를 엄청나게 쓰는데요. 그래서 물티슈에 꽤나 엄격한 편이에요. 근데 얘는 보시면 엄청 도톰하고 크기도 크죠? 거기다가 엠버 원단에 이렇게 찢어지도 않아요. 그래서 뭐 얼굴을 닦든 아니면 손을 닦든 몸을 닦든 바닥을 닦든 뭐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셔도 웬만하면 이거 한 장으로 다 처리가 가능할 거예요. 그리고 18가지 유해 성분 무첨가에 5단계 정수 과정을 거쳐가지고 안심하고 우리의 연약한 피부 어디에든 쓰셔도 됩니다. 엄마의 목욕탕 레시피 바디필링 패드 트러블 케어. 과잉 피지와 묵은 각질을 한 번에 녹여내는 트러블 케어 패드. 제가 여행 박스라고 컨셉이 잡혔을 때 제일 먼저 생각났던 게 이 제품이에요. 왜냐면 제가 작년에 여행 필수템으로 이 제품을 꼽았었거든요. 그때 제가 패밀리 나라의 국민으로서 꼭 가져가야 한다고 추천을 했었는데요. 얘가 진짜 집이 아닌 곳에서 샤워할 일 있을 때 그렇게 간편할 수가 없어요. 샤워볼이랑 바디 클렌저를 따로 챙겨가지 않아도 얘 하나로 끝낼 수 있거든요. 일회용 낱개 포장으로 되어 있고 이렇게 너무나 때밀이처럼 생긴 양면 패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한쪽은 보시면 엠보 보이시죠? 그래서 순한 엠보 패드고 한쪽은 메쉬 스크럽 패드여가지고 이 소리 들리세요? 원하는 부위에 원하는 면으로 사용해주시면 돼요. 여기에 물을 살짝 묻혀가지고 이렇게 문질러주면 거품이 생기거든요? 그럼 그걸로 빡빡빡 밀어서 깨끗하게 씻고 버리고 오면 끝! 여기에 살리실산도 함유가 되어 있어서 바디 트러블로 고생이신 분들은 특히 꼭 써보세요. 그 다음 제품 바솔 이너 밸런싱 포밍 워시 30ml. 바솔은 페미닌 케어 전문 브랜드인데 이제 너무 유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거는 비매품이라고는 해놨는데 공홈에서 정식으로 판매될 예정인 제품이에요. 근데 사이즈가 딱 여행 갈 때 가져가기 좋은 사이즈 아니에요? 뭔가 여행 갈 때 이런 여성 청결제는 가져갈까 말까 아니 굳이 여행까지 가가지고 이걸 따로 클렌저를 써야 하나? 하면서 뭔가 나 자신과 타협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가져가시면은 확실히 개운하고 안 가져왔으면 어쩔 뻔했나 하는 아이템이더라고요. 요 바솔 포밍워시는 혹시 모를 유해균들도 99% 제거를 해주고요. 요게 짜자마자 되게 풍성한 거품이 나와요. 그래서 자극 없이 간편하게 케어를 해줄 수 있어요. 이 거품 타입이 아닌 애들은 결국 이제 손에서 거품을 만들어내가지고 써야 되는데 이게 풍성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닦을 때 어쩔 수 없이 마찰이 생겨.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의 이 Y존이 워낙에 연약한 부위다 보니까 그런 최소한의 자극도 안 주는 게 좋겠죠? 6한 더블 파워 밀크시슬 멀티비타민. 제가 예전에 추천한 후로 1년째 매일매일 꼬박꼬박 먹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행가서 기력 딸려가지고 여행 망치는 것만큼 억울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꼭 이런 멀티비타민 챙겨가서 에너지 충전을 하셔야 돼요. 요 한 상자에는 딱 일주일치 7개가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 안에 무려 15종의 멀티비타민이 들어있고 또 간보화라고 밀크시슬까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몸에 들어가는 것들 중에 액상이 가장 체내 흡수가 빠른 거 아시죠? 그래서 빠르게 효과 보시라고 액상 타입의 제품이고요. 위에 뚜껑 따가지고 요 알약 두 개랑 같이 꼴딱 해가지고 드시면 돼요.
이제 이런 액상 멀티비타민들 익숙하시잖아요. 근데 이런 영양제들 보면 주스 맛 같다고 해놓고 약간 시럽 감기약 같은 그런 불쾌한 골짜기 맛이 나잖아요. 근데 얘는 진짜 농도 짙은 주스 먹는 기분이라 되게 맛있게 에너지 보충할 수 있어요. 이제 여기서부터는 피치박스랑 무브박스 이렇게 서로 다르게 들어가는 제품을 보여드릴 건데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품 자체는 동일한데 컬러가 다르게 들어가는 거라서 지금부터 보여드리는 거 확인하시고 원하는 박스 뭘 살지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VDL 커버스테인 퍼펙팅 쿠션. 여행 갈 때 진짜 꼭 필요한 것 중 하나가 지속력 좋은, 땀 흘리고 유분 폭발해도 무너지지 않고 끄떡없는 베이스 아니겠어요? 요 VDL 커버스테인 퍼펙팅 쿠션은 대충 막 발라도 공들여서 베이스한 것 마냥 피부에 착 감겨가지고 밀착 커버를 해주는 쿠션이에요. 이것도 제가 오래전부터 쓰는 거 보여드렸던 제품이어가지고 익숙하시죠? 잡티 커버력도 정말 좋고 무엇보다 모공 커버력도 기깔나가지고 되게 매끈한 피부를 만들어주는데요. 근데 그게 바른 직후에 진짜 잠깐 반짝 예쁜 게 아니라 지속력도 좋아가지고 무너짐 없이 되게 오랫동안 피부에 뭐 동글동글 유분 뭉치는 거 없이 말끔하게 다닐 수 있습니다. 피치박스에는 A035가 들어있고요. 모브박스에는 M015가 들어있어요. 요거 컬러 고민이 많으실 텐데 한번 보여드릴게요. 피치박스에 들어있는 A035는요. VDL의 공식 설명을 보면 살구빛이 도는 23호 베이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써봤을 때는 뭐 차분한 컬러는 맞는데요. 그렇다고 막 어둡지는 않아가지고 제 생각에는 22호 분들도 막 밝게 화장하는 편이 아니시라면 딱 맞게 쓰기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모브박스에 들어있는 요 M015는요. 요 VDL 쿠션 중에서 가장 밝은 컬러로 핑크 베이스의 밝고 뽀얀 컬러예요. 얘는 17호 이상의 밝은 피부를 가지신 분들이 딱 맞을 만한 그런 컬러고요. 근데 저도 얘를 썼을 때 그냥 화사하게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21호 분들까지 화사하게 화장하신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쓰기 좋을 것 같아요. 이큰 플러피 립 펜슬. 요거는 영상에서는 보여드린 적이 없는 것 같은데 인스타 스토리에서는 거의 출시되자마자 사서 써보고 추천 날렸던 그런 립 펜슬이에요. 요렇게 듀얼로 되어 있는 립 펜슬인데요. 양쪽이 컬러는 똑같고 제형이 달라요. 한쪽은 이렇게 우리가 아는 그런 일반적인 립 펜슬인데 근데 좀 얇습니다. 이게 3.5파이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뭐 파이로 말씀드리면 아실랑가 모르겠는데 저도 잘 몰라서 기본적으로 많이 보이는 그 립 펜슬 두께보다는 얇아요. 그래서 섬세하게 그리기 좋고요. 한쪽은 이렇게 폭신한 스펀지 쿠션으로 되어 있어요. 요런 조합의 립 펜슬은 또 처음 보지 않으세요? 저는 되게 신선했거든요. 그래서 요 펜슬 부분으로 립 라인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쿠션 부분으로 한 번 더 덧발라주면은 요 또렷했던 라인이 자연스럽게 좀 스머징도 되고 그리고 무엇보다 지속력이 더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속력이 좋아서 좋더라고요. 그리고 얘네가 다른 립 펜슬들보다 발색이 좀 더 선명해요. 아 그리고 요 쿠션 부분은 이렇게 입술 전체적으로 발라주기에도 좋아요. 피치박스에는 차분한 피치 베이지 컬러인 1호 미닝 피치가 들어있고요. 모브박스에는 좀 더 선명한 모브빛 로즈 핑크 컬러인 4호 핑크바인 컬러가 들어있어요. 다음 제품은 미샤 뉴 모던 섀도우. 이번에 리뉴얼된 누드샵 싱글 섀도우의 근본, 미샤 싱글 섀도우입니다. 무려 10년 동안 사랑을 받아온 섀도우인데요.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 단종이 안 되고 오랫동안 사랑받는다는 게 생각보다도 더 엄청나게 대단한 거거든요. 아무튼 얘는 질감이나 밀착력, 지속력까지 다 빠지지 않는 그런 퀄리티랑 착한 가격까지 정말 가성비 넘치는 제품이에요. 아시죠? 이번에 리뉴얼하면서 더더 예뻐졌는데 얘네는 각 박스당 두 컬러씩 이렇게 들어있고요. 요거 제가 어떤 건지 아무 힌트도 안 준 상태에서 인스타 스토리로 컬러 투표를 받았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가장 높은 득표를 한 애들로다가 꾸려봤습니다. 피치박스에는 크림빛 음영 브라운 컬러인 테디 시어링이랑 진짜 영롱한 샴페인 글리터인 뉴플래닛 컬러가 들어있고요. 모브박스에는 바르면 바로 그윽해지는 그레이빛 브라운 더스티 로드 컬러 그리고 뮤트 퍼플 컬러인 모브 블렌드가 들어있습니다. 끝! 와 이제 구성품 끝! 이렇게 오랫동안 구성품 외에 소개를 해드렸어요. 구성이 정말 아름답지 않습니까? 종류로만 20가지가 들어가 있으니까 개수로 따지면 진짜 어마어마하죠? 이번 박스 구매에 성공하시면 여행 때 뽕 뽑는 건 물론이고 당분간은 기초부터 색조, 클렌징까지 화장품 걱정 끝! 아예 안 하셔도 돼요. 이번 깡나 여행 박스는 비매품인 이니스프리랑 바솔 그리고 요 레디백을 제외한
구성품 총 정가가요 무려 341,300원인데요 여기서 파격적으로 할인을 싹 때려가지고 84% 할인된 54,5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어요. 물량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1인당 한 개씩 구매가 가능하시고요. 제주 도서상관 지역을 포함해서 전국 싹 다 무료 배송입니다. 판매 일정은 8월 8일 목요일 오후 7시에 오픈해서 8월 9일 금요일 밤 11시 59분까지 자정 직전까지 진행을 하는데요. 한정 수량이 늘 그렇듯이 물량이 소진될 때까지만 진행이 되고요. 품절되면 마켓도 조기 종료될 예정이에요. 아무래도 지난 깡락박스 소진된 속도를 보면은 이번에도 무조건 오픈런을 하셔야 구매에 성공하실 것 같아요. 판매는 밀리언즈 셀렉트 샵에서 할 거고요. 결제는 신용카드, 핸드폰 결제, 카카오페이 이렇게로 하실 수 있어요. 구매 링크는 제가 더보기란에 써둘게요. 그리고 또 전달 드려야 될 것들이 조금 있는데요. 비회원은 구매가 불가능해요. 저도 회원 가입하는 거 되게 귀찮은 거 아는데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1인당 한 개씩 구매 개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미리미리 밀리언즈 셀렉트 샵에 가입을 해주시면 좀 더 원활한 구매를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적립금이나 쿠폰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제품 구매 후에 단순 변심으로 인한 교환이나 환불도 어렵습니다. 또 한정 수량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결제 도중에 수량이 소진이 될 수가 있어요. 그때는 결제 후에 바로 취소가 될 수 있다는 점 미리 양해 부탁드릴게요. 아 그리고 그간 깡락박스 진행을 해봤을 때 이게 할인율이 정말 미쳤다 보니까 이걸로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되팔이를 목적으로 구매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장난컨대 그런 분들은 우리 한톨단이 아니고 되팔이만을 위해서 잠깐 방문하신 분들이실 텐데 이번에는 그런 분들이 좀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말 열심히 한톨단들을 위해서 준비를 한 건데 오픈하자마자 중고 사이트에 막 훨씬 비싸게 올라오는데 진짜 좀 속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정말 한톨단만을 위한 이벤트이기 때문에 한톨단만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진짜 마지막으로 이번에 선착순 이벤트랑 후기 이벤트가 또 있어요.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더보기란에 제가 적어둘 건데요. 당첨됐을 때 받으실 상품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선착순 이벤트 상품은요. 요 라일의 팬티형 생리대 4개짜리 하나랑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 요거 미니어처 30g짜리 하나 요거 둘 다 지난번에는 깡락박스 구성품으로 들어가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벤트 상품으로 나왔어요. 얘네가 총 15,900원 상당이라 요거까지 받아가시면 비매품 제외하고 357,200원 정가의 박스를 가져가시는 거예요. 요거는 제 반려 생리대인 거 아시죠? 이거 한번 써보시면 일반 생리대 못 쓰십니다. 입는 팬티형이어가지고 흡수되는 면적 자체가 다르고요. 틀어지거나 떨어지거나 하지 않아가지고 밤새 진짜 어떤 눈물의 똥꼬쇼를 하더라도 새지 않아요. 물론 저는 낮에도 입고 다닙니다. 그리고 100% 유기농 순면이어가지고 피부에 닿는 느낌도 좋고요. 그날에도 불편함이랄 게 없어요. 그리고 요거 아임프롬 피그 스크럽 마스크는 완전 원조 깡추템 중 하나잖아요. 미니어처 사이즈기는 하지만 공홈에서 정식으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에요. 여행 갈 때 들고 다니기 딱 좋은 사이즈인데요. 여기에 무화과랑 흑설탕이 들어있어가지고 얘네가 각질이랑 노폐물 제거를 해주고 블랙헤드, 화이트헤드까지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이거 하고 나면 진짜 피부가 뽀들뽀들해져가지고 효과는 확실한데요. 요런 스크럽 타입 제품 중에서 자극은 제일 덜하고 부드러워가지고 써보시면 분명히 재구매하게 되실 거예요. 그리고 후기 이벤트 상품은요. 무려 58,000원짜리 얘도 따끈한 신상인데요. 라인마노아 소근육 괄사입니다. 제가 너무 사랑하는 라인마노아 괄사 아시죠? 그 라인마노아에서 이번에 신상으로 출시된 괄사인데요. 그때 택배 깡라에서 까는 거 보여드렸는데 그 뒤로 써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라인마노아 쌤께 막 쫄라가지고 이벤트 상품으로 받아왔습니다. 생긴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양면이 다른 모양인데요. 윗면은 이렇게 플랫한 모양이어가지고 부드럽고 섬세하게 근막을 마사지 해줄 수 있고요. 아랫면은 이렇게 돌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좀 더 확실하게 시원한 압력으로 경직 부위를 마사지를 해주기 좋아요. 제가 손목이 많이 안 좋잖아요. 근데 큰 힘 안 들이고도 이렇게 시원하게 마사지가 돼가지고 아주 잘 쓰고 있습니다. 해주면 진짜 피로가 싹 날아가요. 여러분들도 후기 이벤트 꼭 참여하셔가지고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렇게 길고 긴 깡라 여행박스 소개가 끝났습니다. 진짜 오랫동안 촬영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많은 브랜드가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참여해주신 브랜드랑 그리고 또 너무 열심히 오랫동안 준비해주신 저희 팀 담당자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매번 브랜드에서 저를 믿고 지원해주시는 이유도 그리고 매번 제 마음에 쏙 드는 양질의 깡락박스를 진행할 수 있는 것도 전부 다 한톨단 여러분 덕분인 거 아시죠? 정말 항상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그럼 다들 8월 8일 오후 7시에 꼭 기억해두시고 더보기란도 꼭꼭 꼼꼼하게 확인해주세요. 다들 깡캐팅 성공하시길 바랄게요. 그럼 우리 댓글에서 만나요. 안녕.
만나뷰.